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이널 택틱스 3, 오늘은 엔딩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노가다를 해왔어요. 모든 애들 다 안 쓰던 애들, 이렇게 직업 포인트를 최종 전직에 만땅까지 다 만들어놨고요. 다른 애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쓰던 애들은 그렇다 치고 이런 디언, 이런 애들도 현자가 되어 있습니다. 디언이 현자라 뭔가 되게 안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에린, 대마도사, 그리고 레오, 성기사, 이렇게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미는 음유시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 됐는데 노가다 했어요. 직접 했어요. 에디터를 쓰면은 뭔가 좀 불안해서 튕길까봐 그래서 일부러 직접 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노가다 돼있고요. 이 상태에서 새로 생긴 스킬들을 좀 볼건데 그 전에 그 뭐 최종 부메랑이 숨어있는데 안 먹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먹고 오겠습니다. 일단은 성에 가서 저번에 시험 봤었던 그 왼쪽 구석 거기 가서 부메랑 좀 갖고 올게요. 자, 아마 따로 했을 때는 그 최종 부메랑을 못 얻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어디 있는지 위치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였나? 여기서 이 안쪽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아 얘네가 막고 있는 게 아니네. 그냥 폼이야? 들어갈 수 있네. 어쨌든 이 안쪽에 뭐 부메랑이 있대요. 그래서 한번 찾으러 왔어요. 여기를 뭐 끝까지 가면 되나봐요. 일단은 스킬 봐가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자 우리 시엘라 스킬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뭐 화둔술, 내미술, 뭐 호마수리검, 폭안, 몽환폭염진, 폭염진, 이름도 헷갈리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한번 몽환폭염진 한번 요거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느낌, 예, 요런 느낌의 스킬이었고 다음은 어디보자 호마수리검 요것들은 그 칼이겠지 아마? 아 근데 참인거 보니까 칼 맞나? 어쨌든 호마수리검 요거는 범위 요렇게 한번 써보면은 호마수리검 요런 느낌 뭔가 목소리가 많이 다르다 느낌이 아무튼 이렇게 갈 거 가면서 어차피 여기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하겠고요. 아 원래 버그를 없애면 되는데 던전 들어오면은 다시 못 나간다. 아 그래가지고 버그로는 먹을 수 없구나. 자 그리고 매미술, 화둔술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단 화둔술부터 한번 써볼게요. 뭔가 화려하고 데미지도 나쁘진 않는데 다른 필살기에 비하면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근데 문제가 저게 이제 1밖에 안 넘으니까 안 먹으니까 SP를 하나밖에 안 쓰니까 나쁘지 않다. 어쨌든 매미술 통나무로 동갑해서 공격을 1회에 피한다. 매미술 요런 스킬 맞으면 이제 무조건 회피가 뜨겠죠. 그리고 디언 자 디언은 뭐 요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것저것 생겼어요. 뭐 프리즘 결계 랜덤 패더 뭐 별의별 게 다 생겼는데 일단은 프리즘부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0턴 동안 모든 속성을 50%로 만든다. 요런 느낌의 스킬이고요. 아무래도 법사다 보니까 그리고 에린 에린 같은 경우도 약간 얘도 마찬가지로 법사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데 오면 안 돼. 난무 스킬이고요. 범위가 한 칸이네요. 대체적으로 난무 스킬류들은 전부 다 한 칸이네. 불가사의 춤 이런 춤류들은 다 이제 다른 애들도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써보자. 라스트 리미트 모든 SP를 방출하여 데미지를 익힌다. 근데 이거는 좀 마지막에 써야겠네요. 일단 마법부터 혹시라도 뭐 새로운 거 이런 거 림크론 펜니를 소환해서 눈보라를 익힌다. 요런 거 써보고 요런 스킬인데 무슨 소리가 공포게임에 나오는 소리 같다. 하는 소리가 공포게임 소리 같아. 자 그리고 다른 검류 스킬도 한번 봐봐야 되니까 무기를 좀 바꿔서 지금 수리검류를 끼고 있는데 여기서 블레이드로 바꿔서 그 참류 한번 써보겠습니다. 참 여기서 몽환난무 요거부터 두 칸이네 이거 요런 느낌인데 그 아크의 난무 스킬이랑 조금 비슷한 그런 류의 스킬이고요. 칼을 부린 거 껴가지고 좀 데미지가 의중간한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몽환 섬공참 요거 한 칸이네 근데 아하
여기서 몽환 섬 공참. 아 그러네. 근데 그러네 진짜. 지금 보니까 무기가 이렇게 일반 검으로 바뀌어있네. 몽환 섬 공참! 이렇게. 근데 스킬류들도 지금 보니까 다 아크랑 거의 겹치는구나. 저런 참, 뭐 식사기, 연타류 그런 것들이 겹치네 지금 보니까. 그리고 칼을 낀 상태에서도 아까 그 수리검류를 낄 수 있기 때문에 칼이 좀 편하긴 한 것 같아요. 요걸 끼고도 요런 거를 다 쓸 수 있어서. 이렇게. 예, 아빠는 그 잔이 폭주했을 때 그때 죽여버렸죠. 자 그리고 이런 애들은 아무래도 스킬보다는 요런 것들이 또 핵심인데, 발캐넌 뭐 요런 것들 봤으니까 못 본 거, 이 라베텀 못 봤죠? 그래서 라베텀 그리고 이레이처, 이건 약간 그 카인 거랑은 좀 다른 건데 일단 이거부터 먼저 써보겠습니다. 요런 스킬인데 직선으로 그 거리 내에 있는 것들 다 때리는 그런 이레이젤의 상위 호환 스킬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파리언 뇌룡을 소환한다 라고 하는 청룡 같아요. 요런 스킬, 이런 스킬들이 그 기존의 파텍2 같은 그런 느낌의 뭐 스노우 드래곤이라든가 그런 정도의 연출만 됐었어도 아마 훨씬 더 간지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방금 봤었던 20짜리 레바일. 아 근데 전투불능 회복이네. 그냥 살리는 거. 뭐 공격마법은 일단 대충 다 본 것 같은데, 블리치, 라베텀, 현무 안 봤구나. 현무? 라베텀. 요렇게 웬 돌 거북이가 나와가지고 깔아뭉개는 요런 스킬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에린. 자 에린이 못본게 이 림크론 봤고, 그 다음에 스파리언 봤죠? 청룡이었고, 라베텀도 봤고, 이레이젤 다른거는 뭐 별거 없네요. 그렇다면은 스킬, 자 결국엔 아까 못봤던거 이 라스트 리미트 요걸 봐야 될것 같은데, 모든 SP를 방출하여 데미지를 입힌다. 요거 보기 전에 일단 이걸로 SP 쓰고 쓸게요. SP가 다 없어지면 저거 못쓰니까. 여기서 방금 왔었던 오면 안돼부터 요거. 이리로 오지마! 나름 귀엽네. 예, 일로 오지마. 아, 나는 다가오지마 약간 그런 멘트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예, 일로 오지마. 역시 애다운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아까 남은 SP 다 쓰는 거 그것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스트 리미트. 요런 느낌이네요. 이건 왠지 남은 SP만큼 딜이 들어간 그런 느낌이랄까? 자 그리고 이제 멤버를 또 바꿔서 한번 못 본 애들도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린 빼고 레오 넣고, 그 다음에 시엘라 빼고 아미 넣고, 얘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디언 못 본 거 이제 거의 없지 않나? 번개, 지진, 눈보라, 대분화 이런 것들 못 보긴 했죠? 그리고 결계 막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일단 그러면은 대분화부터 위에서부터 하나씩 내려오면서, 대분화로 화면상의 적을 동시에 공격한다. 이거 메디가 쓰던 그거네. 근데 메디가 쓸 때는 겁나 시끄러웠는데 디언이 쓸 때는 멀쩡하네. 마찬가지로 일단 디안 거부터 다 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눈보라 요런 것도 한번 써보고, 그리고 어이구 따라단. 다음으로 회오리 상처는 저번에 봤으니까 지진이랑 번개, 아 지진도 봤죠? 번개 써보겠습니다. 요렇게 그냥 그 소환수만 안 나올 뿐 그냥 연출은 거의 비슷한 이런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러면 좀 확실히 그 화려한 맛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아까 말했던 대로 그 파텍2만큼만이라도 했으면은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그리고 레오! 레오도 필살기들이 많이 생겼겠죠? 그랜드 크로스, 모든 HP를 방출하여 주변의 적이 동시에 공격이 되는 그런 스킬인데, 일단 다른 거부터 써봐야겠네 그럼. 서먼? 아니 위에서부터 쓰자. 질풍참부터 하나씩 내려오면 쓸게요. 아 한 칸이야. 그러면은 다른 거 그랜드 썬더. 아 이것도 한 칸이야. 확실히 검사한테 어울릴만한 범위긴 하다. 서먼 스트라이크 이것도 한 칸이야. 안되겠다. 앞으로 가야겠네요.
빰빰. 자, 그래서 질풍참부터 요거부터 써보겠습니다. 시프쩝! 어, 이거 더빙 안 했다. 레오 거 왜 더빙 안 해줬어? 레오랑 아크가 일본어 상태 그대로네. 시엔카는 안 돼 있고 아예. 자, 그랜드 썬더. 그랜드 썬더. 오, 마지막에 번개. 이거는 뭐 발음이 똑같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고. 아니면 더빙을 했는데 혀가 짧아가지고 저렇게 나온 건 아니겠지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서먼 스트라이크. 서먼 스트라이크. 요런 느낌. 시엔카는 빠뜨린 게 아닐까요? 뭐가 파이 빠졌다던가 막 그럴 수도 있고. 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그랜드 크로스 한번 써볼게요. 근데 이런 애들도 혹시라도 전용 마법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봐보기는 하고. 이런데 뭔가 특수한 전용 마법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봐봤는데 딱히 없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마지막 그랜드 크로스. 그랜드 크로스. 요런 느낌. 아까 그 에린 거랑 거의 뭐 비슷하네요. 그리고 이제 아미 거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미도 이제 직업이 최종 전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대체적으로 그 카인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고, 그 뭐랄까 이런 은혜의 비라든가 좀 회복 계열 요런 궁극기 같은 것만 있지 본인 자체에 뭔가 궁극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거 기적의 시 요 정도? 요런 거밖에 없고 아미는 뭐 딱히 특출난 게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아무튼 요런 느낌이고 이러면 거의 다 본 건가? 그냥? 다 본 것 같은데 마법은 뭐 있나 마법? 마법도 역시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세일일 주술 상태 회복. 주술 상태 회복은 왜 이렇게 많이 들까? 15나 드네. 다른 거 뭐 없죠? 다른 건 뭐 없습니다 역시. 그냥 은혜의 비나 써서 피나 채웁시다. 네,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다른 캐릭터들을 아니 다른 스킬들을 써보니까 목소리가 같은 것 같더라고요. 질풍참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아 랜덤 패드 오케이. 디언 마법 못 봤죠 아까? 요거 한번 써보고. 시프쩝. 이게 좀 이상해. 이것만 안 했나? 이것만 아는 건가? 뭔가 저게 좀 이상해요. 자 그리고 디언 스킬 못 쓴 게 좀 많았었죠. 한번 다시 봐보도록 하죠. 자 프리즘 써봤죠 아까부터. 위에 요번엔 이 아래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갈게요. 다음은 이제 결계. 세 턴 동안에 주문에 의한 모든 데미지를 반으로 줄인다. 요런 느낌. 그랑조와 소환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요런 느낌의 스킬이었고. 근데 진짜 질풍참만 이상하다. 이것만 그 더빙을 안 했나봐. 시프쩝! 뭘까? 아니면 영어 더빙판을 새로 안 입힌 건가? 혹시? 뭐지? 자 아무튼 그리고 또 다음 스킬 랜덤 패더. 이건 그냥 가챠 뽑기 스킬이네요. 예. 그냥 뭐 뽑는 맛 봐라 그런 느낌이랄까? 그냥 뽑기 스킬이고. 자, 또 다른 특출난 거 뭐 없죠? 이런 애들은 뭔가 특출한 게 없어가지고. 철벽 방어 그동안 안 쓰던 스킬들이나 조금 구경해보고. 저 어차피 디언 거 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 모션 한번 그냥 구경해보겠습니다. 모션 요런 느낌. 모션은 이쁘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은혜의 비나 아까 다른 애도 써봤고 번개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고 다 다른 애들이랑 마찬가지고. 봉인의 빛. 속성의 값을 빵으로 속성 데미지 극대화. 다른 거는 뭐 특출난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속성 데미지가 다 들어가겠죠 풀로.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이렇게 하고 끝이네요. 예.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뭔가 더 상위 마법 같은 거 스크롤 중에 얻는 것 중에 뭐 대단했던 게 하나 있었던 게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예전에. 잘은 모르겠어요. 워낙 오래된 게임이다 보니까. 어쨌든 요 멤버로 후반에 들어온 멤버들로 써가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린 SP 다 쓴 상태구나. 시엘라로 다시 몽환 폭염진 써가면서. 몽환 폭염진!
단체로 들어가니까 소리가 크네. 이거 편하다. 편하다. 카인 레벨 78이요? 예. 그러면은 깨고 자시고 그냥 평타 안 되면 잡힐 것 같아요. 평타 안 돼 보스가 끝나지 않을까요? 자, 어쨌든 이렇게 돼서 제가 따로 후반부에 들어온 캐릭터들까지 전부 다 풀 전직을 시켜가지고 필살기, 새로운 마법 등등을 다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이거 이외에 뭔가 특수하게 얻어야 되는 그런 게 새로 있다든가, 더 뭐가 있다, 그런 거 있으면 제보 바랍니다. 제 기억에는 그 마지막 섬 있잖아요, 섬. 거기서 얻는 스크롤 중에, 전체 마법 중에 한 단계 더 높은 게 뭔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모르겠네. 약간 풍속성 뭐가 있었는데. 자, 아무튼 F12를 눌렀습니다. 여기는 이제 굉장히 약한 몬스터들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전투를 해가면서 갈 이유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왔고, 이 안쪽이지? 여기에 상자 6개가 있네. 글라디우스 12,000, 명왕의 활 17,000, 이레이저 3골드, 3골드 뭐야, 파사의 검, 그 다음에 월광의 부메랑. 요게 이제 부메랑 최상이다 그거죠. 어쨌든 요런 아이템들을 먹으러 한번 와봤습니다. 이제 바로 아이템 써서 나가고 엔딩으로 한번 일단 섬부터 가야겠죠? 섬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4연타 누군가 하나 있을라나? 있을라나 없을라나. 아, 그리고 맞아 말을 안했는데 이 머쉬룸이라든가 탈리스만 같은 거는 일부러 안 썼어요. 당연히 이제 써야 되는 아이템들인데 일부러 안 썼고, 그 다음에 천사의 날개 쓰고 일단 나가고, 또 보여드릴게 직업 포인트 노가다라든가 디언 레벨 노가다 같은 거를 적당히 해왔는데, 그거 말고 코인 벌기랑 그 다음에 돈 벌기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집을 발전시키는 거, 집 바꾸는 거, 그거를 일부러 한번 보여드리려고 약간 부득이한 거, 강화한 데 써야 되는 뭐 대장간이라든가 그런 거 제외하고는 일단 냅뒀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돈번 방식에 대해서도 일단 타이틀로 돌아와가지고 원래 어땠는지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 강화해가면서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집 상태를 보면은 대장간만 여기가 2레벨이에요 이렇게 발전이 조금 돼 있는데, 다른 데들은 대부분 다 1레벨이거든요?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숙박소 여기도 1레벨이고, 그리고 여긴 도박장, 도박장은 그나마 3레벨이에요 근데 NPC가 사라지더라고요. 어쨌든 3레벨이고 다른 데들은 전부 다 1레벨인데 여기도 1레벨. 이렇게 허름하죠? 이거를 이제 발전시켰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세이브 데이터를 따로 만들어놨어요. 여긴 악세사리점, 그리고 이 3층은 여기가 도구점, 도구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무기점, 요렇게 돼있는데 이거를 돈을 벌어가지고 집을 중축시키고 강화를 했을 때, 그럴 때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냅뒀고, 그 다음 도박, 도박을 어떤 식으로 땄느냐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마 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카지노를 3레벨까지 올린 다음에 이 끝에 있는 도박기, 이 슬롯머신 요걸 사용해서 돈을 걸고, 이거 100까지 걸 수 있으니까 걸고 눈으로 보다가 선이 보여요. 이 선을 보면서 예를 들면 딱 7이 나온다 이럴 때 딱 누르면 7이 저렇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면 맞아요. 바로 맞출 순 없지만 대충 이러다 보면 맞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요거는 그 늑돌이네요. 예, 늑돌이가 따졌고, 어쨌든 동체 시력이 좋으신 분들은 잘할 거예요 아마. 예, 이렇게 하다가 이건 좀 빨랐다. 이건 내가 잘못했다. 다시 7이 2개 정도 지나가는데 그때 처음 지나갈 때 딱 누르면은 지금 요러면 이제 7이 나오거든요. 요런 식으로 눈으로 따라가면서, 이것도 빨랐네. 어쨌든 요걸 가면서 따다 보면은 그저 777이 걸리면은 한 50만인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물건을 바꿔가지고 팔고 뭐 그럼 되겠습니다. 일단 한번 777 뜨는 거 한번 보고 싶은데 또 컨디션이 나쁘다 보니까 힘드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아쉽네요. 어쨌든 이렇게 따가지고 그 코인을 이용해서 그래서 경품 교환해가지고 이걸로 바꿔가지고 판매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건데,
제 기억에는 이 아래 것들 중에 효율이 제일 좋은 게 뭔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개수를 많이 사야 되니까 좀 귀찮아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갓핸드 이런 것들은 되팔 때 막 파멸감은 5만원이라든가 이 태양의 치찍은 2만원 막 그런 식으로 이거는 4천원이었나? 뭐 그런 식인데 이제 이 갓핸드 요거 같은 경우는 23,500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바꿔가지고 저는 돈을 버는 식으로 노가다를 했고요. 그리고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돈을 벌어놨고 아까 말했던 대로 궁극 세트 그 강화하는 데 있어서 드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일단 강화한 상태로 세이브 데이터를 만들어놨고 이게 이제 돈을 번 상태인데 이걸로 개축해서 한번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돈을 벌어놓은 데이터인데 여기서 시설을 올려가면서 한번 바뀌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숙박시설 요것도 3레벨로 올랐고 그 다음 방어구점 그리고 방어구점 그리고 악세사리점 악세사리점 그리고 도구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3레벨로 만들어놨어요. 이 상태에서 한번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보면은 아 여기는 원래 3이었죠. 예, 여긴 원래 3이었고 그 다음에 숙소 요렇게 여관이 굉장히 예, 커졌습니다. 침대도 되게 많아졌고 이렇게 동상까지 굉장히 호화로워졌어요. 그리고 대장간은 원래 2레벨이었는데 3레벨로 올리면 요렇게 요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아 맞네요. 부메랑 이거 안 얻은 데이터예요. 맞아요. 로드했으니까 여기는 방어구점 요렇게 화려해졌습니다. 거의 다 목록도 당연히 목록도 최종 장비까지 이렇게 늘어났겠죠. 물론 뭐 상점에 살 수 있는 최종 장비 요런 식으로 변했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악세사리점 악세사리점도 마찬가지로 요런 식으로 상점에 살 수 있는 장비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3층은 요렇게 도구점도 굉장히 커지고 역시나 들여온 아이템들도 요렇게 최종까지 다 늘어났고요. 뭐 소모의 곳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생겼죠. 그리고 여기는 무기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뭐 만수리검 이런 거 있는데 그리고 아까 그 부메랑 얻은 데이터는 따로 저장 안 하고 로드했는데 예, 저는 부메랑을 안 쓸 거고 그냥 이 상태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몰랐던 거라서 한번 구경을 해봤고 요 데이터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어쨌든 요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3레벨을 만든 상태에서 숙박을 해가지고 혹시라도 마을에 특수 상점이 들어왔는지를 한번 보고 갈게요. 아 최종 단계 기준으로 거점보다 마을이 더 좋은 거 팔지 않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쯤 되면은 이쯤도 아니야 한 중후반? 중후반 되면 솔직히 상점 장비를 안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특수 상점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여기죠? 아직 없네요. 자 이것의 조건이 뭐 잠을 일정 시간 이상 자야 된다. 일정 횟수죠? 일정 횟수 이상 자야 되고 그 다음 뭐 3레벨로 올리고 뭐 매 분기마다 매 장마다 뭐 오소리정이라든가 뭐 우리 속소에서 좀 많이 자야 된다 막 그런 조건들이 이것저것 붙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조건이 확실치가 않아가지고 저거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한번 더 자보긴 하겠는데 요번에 안 뜨면 일단 그냥 진행할게요. 아 건물에 있는 NPC랑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는 글도 있다. 아 그 2회차 때 나오는 거는 잘못된 정보래요. 2회차 때는 그 상점의 목록이 바뀌는 게 있다는데 그게 약간 와전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역시 확실치가 않아요. 워낙에 확실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방금 말한 것도 사실 확실치는 않고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요 상태에서 한번 더 잔 다음에 얘랑 말해본 다음에 이번에 회사가 이사를 오는 것 같다. 근데 회사란 게 무슨 회사일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이 대사도 일단 저번 거랑 같은 대사기는 해요. 어쨌든 요거에 대해선 제대로 된 정보를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메인 스토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박사의 그 글라이더를 타고 가야 될 텐데 카박사한테 말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디 특정 지역에 가서 같이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올라가서 이 친구에게 일단 말을 해보고 출발 준비는 모두 마쳤나? 당분간 마을을 못 올 텐데. 아, 되네요. 오케이. 자, 여기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출발하겠네. 제군들, 충분히 휴식을 취했나? 네.
여기까지 왔군. 이젠 더 이상 할 말도 없다. 한지, 모두 살아 돌아오라는 말밖에는. 네. 지금까지 많은 일이 있었지만 나는 묵시록에 채우는 그대들의 승리라고 믿고 있다. 고마운 말씀을 해주시니 마음이 든든할 따름입니다요. 여기서 한 번 더 슈엔카가 그냥 네, 딱 한마디만 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그럼 출발하라. 활공 포인트의 선정을 위해 카 박사가 동행한다고 하니 가는 길에 글라이더의 사용 방법을 익혀두기. 카 박사도 같이 온다? 그럼 폐하, 출발하겠습니다. 행운이 있길. 잘하고 오너라! 아, 그 성벽 위에 있는 병사가 외치는 것 같아요, 이건? 이상하게 있다. 저 사람은? 지금까지 잘도 숨어 있었구나. 아무튼 살아 돌아오라고. 자네들은 중요한 단골이니까. 너무 뭐랄까 좀 배치를 저 왼쪽에 고기 뜯고 있는 사람 저 사람처럼 했으면은 더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너무 저렇게 있으니까 좀 벽 속에 묻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낑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하네 어쨌든. 그리고 가인 돌아오면 한턱 근사하게 내야 해. 갑자기 살아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어. 질 수 없어. 우리들은 절대로. 그래, 미래를 손에 넣는 건 우리들이다. 속이 울렁거려. 에린, 엉덩이가 너무 아파. 아이, 너무 심하게 달렸나? 아이고, 나도 허리가 이거 아이고. 이거 싸우기도 전에 모두들 쓰러지겠군. 하지만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어. 그래, 이 바다를 건너면 셀라모스가 기다리고 있어. 드디어 결말을 낼 시간이 왔다. 그런데 그 글라이드란 건 어디 있는 거지? 그러고 보니 마차에도 뭔가 특별한 게 실려있던 것 같진 않았는데. 그건 걱정 말게. 글라이더는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이게 그 글라이더란 말인가요? 맞아. 이게 바로 세계 최초의 활공기능 부착마차. 페가수스라는 거지. 이젠 이걸 낭떠러지에서 활공만 시키면 되는 거라네. 좋았어. 그럼 어서 준비하자. 너무 위험하지 않나? 다 탔지? 좋아요, 카 박사님. 부탁합니다. 알았네. 그럼 여러분 무사 귀환하기를 바라네. 알았어요. 재빨리 끝내고 돌아올게요.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 굉장한데? 정말 하늘을 날잖아. 이대로 가면 눈 깜짝할 사이에 섬에 도착하겠어. 카르바리오 섬, 드디어. 자, 정신을 바짝 차리자. 그런데 이거 어떻게 멈추는 거죠? 이봐, 조작 방법에 대해 물어본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고 보니 안 물어본 것 같은데? 그럼 우린 이대로 저 섬에? 에린 목소리가 제일 잘 들리네. 죽는 줄 알았어. 섬을 눈앞에 두고 전멸할 뻔했네. 아주 보기 좋게 엉망진창이 됐는걸. 이젠 정말 돌아갈 길이 없어져 버렸군.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으니. 셀레모스! 하지만 정말 위험했습니다. 아주 조마조마했습니다. 귀뜸이라도 해줬더라면 섬까지는 안내했을 텐데요. 그럼 이제 그만 시작해볼까요? 저건? 바벨탑. 그럼 마지막 층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로 후회 없는 결판을 냅시다. 있어 보이는 척하기는. 가자, 저 탑으로.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저들의 야망을 깨뜨리자.
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서 새로운 섬에 왔는데 사실 이대로 이제 무찌른 다음에 이 섬에서 우리들의 뭐랄까 그 낙원을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결말 아닐까? 아무튼 네, 아 베라모드 창세기 전에는 안 나온 성우예요. 그 애니메이션 주인공 역할은 되게 많이 맡았는데 아 맞다 이거 F12 눌러놨구나 참. 자 그 몬스터 안 나오는 키가 눌려 있긴 한데 지금 좀 제가 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딱 나온 것 같은 느낌인데 리겔테스 아마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제가 못 얻은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바람의 줌은 리겔테스를 습득할 수 있다. 역시 여기서 한 단계 윗게 나왔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다면은 제 오래된 기억이 맞다면은 리겔테스 16짜리네 실피드를 소환하고 회오리 폭풍을 일으켜 화면상에 적을 공격한다.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왔던 걸로 기억해서 이런 것들을 좀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어차피 저 레벨로 진행을 할 거니까 템노가다를 살짝 해서 이런 것들 못 본 마법이 여기 섬에 있을 거라 그런 것들을 좀 얻어서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제가 말을 안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말을 안 했는데 일부러 그 궁극 템들을 다 그냥 99까지 올려놓을까 생각을 하다가 일단 공유가 되는 궁극의 반지 같은 경우는 99로 해놨는데 그 외의 것들은 일부러 이렇게 50에 맞춰놨습니다. 좀 적정 난이도로 조절을 하려고. 솔직히 이 게임이 되게 최종보스라든가 그런 게 쉬워요. 최종보스든 뭐 중보스든 막 그런 게 엄청 쉽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50으로 맞춰놨어요. 좀 그래도 보스전 같은 느낌을 주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맞춰놨거든요. 그래서 요 상태로 궁극의 그 아니다 그 진공의 칼날 진공의 칼날 안 쓴 상태로 한번 잡아볼까 해서 이렇게 맞춰놨고 얘는 그래도 좀 불쌍하니까 뭐라도 좀 입혀주자. 너무 옛날 거 끼고 있네. 아 얘도 곤 낄 수 있구나. 아수라 블레이드 데몬즈 메일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활 좀 더 좋은 거 있나? 은활 요게 더 좋네. 일단 얘네들은 그 보스전 할 때 죽으면은 다음 타자가 나와야 되니까 장비를 최소 맞춰놓긴 하겠습니다. 장비를 맞춰놓긴 하고 난이도가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럴 필요까지도 사실 없는데 조금만 그래도 신경은 좀 써주고 자 요렇게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놓고 일단 저렇게 적당선에서 그냥 맞춰만 놨어요. 오 HP 리커버리가 아무튼 그래서 돌아댕기면서 방금 말했던 대로 일단 어차피 바벨타워에 가야 되니까 요런 데서 그 다른 속성에 못 얻은 궁극 마법 그거를 얻기 위해서 좀 왔다갔다 하는 거고 아 지금 궁극 반지는 딱 3개까지만 해놨어요 제가. 저거 같은 경우는 일부러 99 해놓은 게 아까도 말했지만 그 강화가 공유가 돼가지고 그래서 3개 얻고 그 다음 강화를 해뒀어요. 다른 것들은 50에 맞춰놨는데 여기 맵이 되게 허름하다? 막 만들었나? 왜 이런 맵들이 자꾸 되게 좁은 맵들이 많이 걸리네. 네, 궁극의 반지는 그 낀 다음에 사면 되잖아요. 없앤 다음에 껴가지고 이제 아이템 창에서 없애두면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세 개를 사놨고 네, 맞아요. 숲도 거의 뭐 재활용이고 그냥 초반에 나오던 숲을 재활용한 그런 느낌이네요. 되게 단순한 게 원래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게임이 맵이 좀 복잡해지고 막 그러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되게 단순한 거 보니까 그냥 재활용 맵이네요. 재활용 맵 그냥 숲이라고 이걸 또 재활용을 했는데 수호석 자 리겔테스 말고도 다른 속성에 뭐 다른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일단 안 나오는지라 리겔테스라도 먼저 한번 써봐서 몹들한테 구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얻을 거 없고 허브티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새로 배운 거 내려가서 자 리겔테스 요거 실피드 요런 식의 스킬인데 약간 유사 질 진공의 칼날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기존에 누구였는지 모르겠는데 잔이었나 셀레모스인가 누군가 보스전에서 한번 썼었던 네, 그런 스킬이기도 합니다. 네 그쵸 카지노 필승 그 몬스터들이 하나씩 있죠. 뭐 모그퐁 킹 모그퐁이라든가 막 그런 애들. 자 아무튼 다시 F12 눌러서 갈게요. 일부러 킹브러 그리고 가면서 혹시나 다른 속성의 최상 마법이 나오는 게 또 다른 게 있는지를 보면서
가기 위해서 대충 좀 둘러보고. 아, 잔 맞구나. 한번 저기 나온 것 중에 썼었어요. 한번 이렇게 보면서 혹시 나오는지 보고. 근데 이 바람밖에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확실치는 않지만 각속성이 다 있는 건 아니고 다 있긴 있는데, 16자리가 다른 것들은 그 전직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고, 이 리겔테스는 아마 스크롤로 배우는 막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허브티? 이제 올 때 된 것 같은데? 여기 되게 깊다. 재활용 맵 주제에 쓸데없이 필드를 많이 만들어놨어. 회복약? 그리고 여기가 출구인데, 축복의 곤? 저 축복의 곤은 아마 그 왕성에서 나왔었던 그거죠? 감자. 아직도? 겁나 깊네. 1614, 이 와중에 이런 돈을. 그러고 보니까 이 게임도 뭐 워프라든가 그런 게 좀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동굴 탈출 로프 그런 거 말고 워프 같은 게 있었더라면은 나가서 강화도 하고 다시 오고 막 그랬을 텐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아깝네요. 자, 라베텀 요거 같은 경우는 그 공격 마법의 16자리인데 이미 그 전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고, 대지의 전체 주문이거든요. 근데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아까 그 리겔테스나 좀 따로 배워야 되는 거지, 저런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왔네요. 자, 바로 바벨탑으로 이어졌습니다만 역시 후반을 약간 날림으로 만든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여기서 나온 몬스터들은 저번에 바벨탑에서 나왔던 몬스터들의 약간 강화판인데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어쨌든 이게 일반 필드 같은 게 하나 더 있고, 거기서 그 바벨탑의 약간 웅장한 모습을 좀 보면서 들어가는 그런 연출을 추가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약간 날림 느낌이 나서 살짝 아쉬워요. 그리고 F11을 다시 눌러서 몬스터를 다시 만들면은 아까 말했던 대로, 뭐야, 안 눌렸나? 안 눌렸네. 다시 F11. 뭐야, F12가 나오는 거구나. 아닌데, F11이 다시 나오게 하는 거 맞는데? 아, 여기는 1층만 나와요? 아, 그런 거예요? 네, 몬스터는 다시 풀렸는데 원래 없어서 안 나오는 그런 현상? 아, 급하게 만들어서 1층 말고는 못 배치를 못했다. 아하,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뭐 볼 필요도 없네. 자, 그냥 갑시다. 네, 원래 안 나오다 하니까 그냥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이제 엔딩이 머지않았습니다. 아마 막보스전 제외하고 끝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왔다리갔다리 하면서 노가다를, 뭐야, 나왔다. 1층까지 다시 왔구나 내가. 내가 돌아오고 있었구나. 자, 어쨌든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또 돌아오고 있었네. 빨리빨리 나가고요. 아, DLC구나. DLC면은 인정해야지. 아까 말했던 대로 최종 보스는 진공의 칼날을 안 쓰고 잡아볼 생각이고요. 안 쓴다 하더라도 원체 쉬워가지고 아마 딱히 막힘은 없을 거예요. 막힘은 없을 거고, 아,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최종 보스를 만들어 놨는데 너무 약해.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마지막 맵에 못 배치를 하면 안 되겠다. 그랬을 수도 있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급하게 해서 배치 못한 것 같은 느낌이 강해요. 아무튼 마무리를 합시다. 그리고 일단 문제가 지금 글라이더가 부셔졌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죠. 근데 뭐 보스를 잡고 나니까 결계가 풀려가지고 쉽게 나갈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배가 접근을 했다.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되겠죠. 어떻게든 될 거고. 네, 셀레모스가 배려해줬네. 몬스터 다 제거해줬네. 착하기도 하지. 아, 이럴 거면 왜 최종 보스가 꼭대기에 있냐? 아, 그러네. 이렇게 파밍 겁나 하고. 여기까지 왔을 때 좀 뭐랄까, 장비 같은 게 부족하다, 장비 또는 약품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상자 다 까가지고 약품이랑 뭐 장비 같은 거 다 채우고 피도 회복하고 막 그런 다음에 풀로 만든 다음에 가도 되고, 얼마나 배려심 깊습니까? 빰빰빰빰빰빰. 일단 제가 그나마 좀 보고 싶었던 거는 리겔테스인데, 리겔테스를 한번 봤으니까, 얻었고 봤으니까 이제 저는 이런 거에 미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열면서 가고 있는데, 일단 그래도 말이 나왔으니까 조금만이라도 더 열다가 가보긴 할게요. 에리초 이런 게 좀 중요하긴 해요. 근데
에리초? 아, 라스트 리미트를 카인한테도 줄 수 있구나. 근데 다른 친구로 일단 보긴 봤으니까 별로 그렇게 탐나진 않는데 그런 게 나오긴 하네요. 그리고 그 뭐시기냐 사연사 같은 거 사연타 막 그런 거 그런 것도 나올 수도 있겠고 돌다 보면 에린 풀전직하면 마법 열리지 않나요? 네, 다 열리긴 하는데 리겔테스가 빠져있더라고요. 왜인진 모르겠는데 리겔테스가 없더라고요. 디어는 완전히 제대로 키운 건 아닌데 이미 좀 키워놨어요. 조금 약간이긴 하지만 약간 좀 사랑구실하게 만들려고 좀 키워놨는데 키워놓은 게 없어졌네요. 어디 갔을까요? 각성제 살아나. 에리초 같은 거는 요번에 마지막 전투할 때는 그나마 좀 쓰긴 쓸 거니까 안 쓰고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거 아이템 그 리필을 안 해서 오긴 했네. 뭐 호출 방울 쓰면 되긴 되는데 최종 던전이니까 호출 방울 써도 되겠다. 그러고 보니까 일단 풀을 해주고 마지막 전투에서는 뭐 에리초라든가 좋은 것들 다 먹일 거니까 바로 이렇게 써줬고 아까 말했던 대로 탈리스만이라든가 뭐 머쉬룸 같은 거는 난이도를 좀 더 낮추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안 썼어요. 천사의 날개 1854 18층인데 이제 슬슬 20층이었던 것 같으니까 세팅을 좀 해놓고 카인을 빼고 카인은 이제 최종 병기로 카인은 제일 아래 그리고 디언 넣고 요렇게 해서 일단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충 다 봤나? 자 이제 슬슬 끝이 보입니다. 아 진공의 칼날 안 쓰고 잡기? 쉽지. 오케이 미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진공의 칼날 안 쓸 수 있죠. 불가사의 나무 열매 1200 뭐야 19층이네 또 20층이라 생각했는데 애매해 항상.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런 날이 왔군요. 그래 당신의 야망이 산산조각 나는 날. 야망이라고요? 여기까지 온 이상 이제 말 같은 건 필요 없겠죠. 모든 것은 위대한 의지가 이끄는 대로. 셀레모스의 모습이 잔이 그렸을 때와 똑같아. 이제 80% 내가 지금 끌어낸 최대한의 힘입니다. 자, 회복시켜드리죠. 주저 말고 오시죠. 마지막에 선택된 자가 누구일까? 라고 전투가 시작이 됐는데 별로 안 멋있어 보이네요. 와, 디언 피가 4 남았네? 좋습니다. 회복 좀 하고 디언은 애초에 피통이 작아가지고 디언한테는 그래도 머쉬룸을 좀 써줘도 될 것 같긴 해요. 이 전투 중에 머쉬룸 먹을 수 있나 혹시? 잠시만요. 아 전투 중에도 되네? 디언한테 다 먹여야겠다. 2 상승했고 1에서 3까지 랜덤하게 오르는 아이템이에요. 2 그리고 2 뭐야 3 한 번도 안 떠. 탈리스만도 이건 3 떴다. 그리고 또 뭐 있더라? 이런 거? 뭐 바실리스크 알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있을 텐데 아마 몇 개 없나 보네. 여기다 힘의 열매 이런 거 소호석 소호석 먹이고 부적? 부적 맞아? 2 힘의 열매는 역시나 난이도를 위해서 안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요 상태에서 잡아보도록 하죠. 일단은 시엘라가 난무를 좀 쓰고 싶은데 이거는 칼을 바꿔야겠네요. 지금 수리검을 끼고 있어가지고 난무류를 쓰려면 어쩔 수 없이 칼을 바꿔 껴야겠고 만수리검에서 철검으로. 근데 철검 너무 마인의 검이 높구나. 50% 확률로 공격이 빗나간다. 하지만 맞으면 위력적인 위협적인 위력을 발휘한다는 운명의 검. 빗나간다고? 오케이 나는 나의 운을 믿는다. 설마 필살기가 빗나가려고. 몽환나무? 몽환나무! 역시 스킬은 상관없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디어는 솔직히 이런 전투에서 딱히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저 친구가 쓰는 게 주문일라나? 별이 한번 써볼까? 그리고 뭐 은혜비나 뒤에 써주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긴 한데 일단 결계. 그리고 문제는 에린의 자리네요. 예, 에린의 자리가 조금 때리기 어려워 보이는 게 이걸 치고 싶은데 때릴 수가 없어가지고 뭐 캐릭터를 바꿔야 되나 싶은데 일단 보류. 현문가 저거? 귀요미 거북이네. 이거를 한 방에 잡기 위해서 어디 보자. 준비 태세 말고 집중 모으기가 설마 없나? 아 없네. 시엘라는 모으기가 없구나. 아이고 그러면 그냥 때려야겠네. 다시 난무. 이거 총합 해봤자 100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못 잡겠는데 이거 멤버 바꿔야겠는데 이 무능이들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아 고치기 있었어요? 아 제 건 또 다른 거구나. 모으기가 아니고 이거 멤버를 좀 바꿔야겠어. 너무 보조 애들이야 얘네. 은혜비는 요런 모션이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고 또 현무야? 왜 이렇게 현무를 좋아하나? 자 멤버를 잠깐만 좀 바꿔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얘네들은 장비가 최상의 상태가 아닌 것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법사들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약간 난무류를 좀 쓸 수 있는 그런 애들로다가 한 대 더 맞고 아 전현무 씨 팬클럽 그럼 인정이지. 보자 고치기 아 없네요. 훔치기를 잘못 본 거였구나. 자 아무튼 그냥 일반 나무에도 아크가 들어왔으니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젠 아크의 장비를 시엘라한테 주면 시엘라가 더 셀 텐데. 아 맞아 그리고 맞아 지금 그 인벤토리에 이제 그게 들어왔을 거거든요. 바로 그 칼. 일단 궁극의 검을 끼고 있는데 자 크림슨 템페스트라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궁극의 검이 50짜리다 보니까 더 높기는 해요. 이게 만약 99였으면은 크림슨 템페스트보다 더 강한데 일단 50만 딱 이렇게 맞춰놨다 보니까 쓸 수 있는 그런 상태 됐어요. 불꽃의 추가 데미지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근데 시엘라한테 칼 바꿔줘도 되겠다. 마인에서 궁극으로. 근데 더 떨어지네. 스킬 쓸 땐 마인이 약했다. 아무튼 이렇게 보면은 빨간 이렇게 광선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게임이 특이하게도 이렇게 인게임에 저런 무기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좀 신기합니다. 버스트 브레이커 이건 2.3이죠? 네, 빔 샤벨. 버스트 브레이커! 야, 딜바. 사원이 다르다. 결정났어. 하지만 이 느낌은 불길한 느낌이 사라지질 않아. 아주 좋습니다. 이렇지 않으면 수백 년이나 기다린 보람이 없죠. 운명은 역시 나의 존재 자체를 원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또 뭔가 할 생각인가? 셀레버스, 이미 승부는 난 거나 다름. 아니요. 나한텐 아직 20%의 힘이 남아있습니다. 굉장히 약해 보이네. 나는 아직도 20%의 힘만 발휘했을 뿐입니다도 아니고 20%의 힘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되게 약해 보이는데? 그걸 사용하면 난 나로서의 의미를 잃게 되겠지만 이대로는 질 수 없겠죠. 이것이 바로 내 존재의 이유. 단 한 가지 진리니까요. 젠슨, 또 무슨 쓸데없는 짓을? 기억할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으로 되기 이전의 기억으로. 내가 되기 이전의 기억? 그래요. 우리들의 조상이 그랬던 것처럼
이 깊은 어둠으로부터 탄생하는 것입니다. 신났어. 80%만 썼고 20% 더 써가지고 100%를 만든다. 아, 그런 네, 그런 것 같아요. 놈의 몸이 자멸한 건가? 아닙니다. 요거는 파텍 원 느낌 나는 듯? 그 텔러호크. 바벨이란 신의 문이라는 뜻. 즉 바벨탑이란 스스로의 존재를 초월하고 신에 이르는 문을 열기 위한 게이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가 되는 것이 만물을 지배하는 참된 예지의 힘. 그림이 좀... 그 모습은? 역시 일러스트레이터를 바꿨어야 돼. 어둠에서 흘러넘친 빛의 문방. 이 위대한 모습이야말로 나의 본래의 모습. 그래, 우리가 세라프라고 불렸던 시절의 모습. 사람들이 창세의 거신 주울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시작이기도 한 본래의 모습. 자, 약속한 시간이 됐습니다. 참된 빛이 되는 건 둘 중에 하나. 자, 이렇게 전투가 시작됐는데 이 파텍 1, 2 때 그 일러스트레이터가 여기서 바뀌었대요. 3 때. 그래가지고 정확히는 뭐 딴 게임이라서 바뀐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퇴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런 것도 그 파텍 2의 뭐 엘비스라든가 아니면은 파텍 1의 뭐 최소 그 아비 같은 그런 느낌만 줬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굉장히 의색한 것 같아요. 자, 일단 요거는 지금까지 키운 게 아까우니까 딴 애들을 먼저 쭉 다 쓰고 그 다음에 아크가 아마 기모고 한번 난타하면 끝날 것 같은데 그래도 딴 애들 아까우니까 좀 쓰다가 돌리도록 하죠. 이거 어디가 다점이야 근데? 뭐야? 한 방이네? 이걸 뭐야? 저 뭔지 몰라도 세네? 사실 이놈을 정상적으로 잡아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되게 센 보스 아니야 이거? 진공의 칼을 안 쓰면은 굉장히 강한 보스다 막 그런 거 아니야? 어쨌든 한 명이 그냥 훅 가버리네요? 그냥 진짜 무슨 삭제를 시키네. 다시 나와. 자, 타점이 좀 더 붙는 게 맞겠지? 오, 100댐 정도를 다 준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전원 다 회복하는 거, 이런 거. 아, 근데 이런 거는 다른 안 쓴 애들도 있어가지고 조금 아깝네. 재우고 일단 여기서 다른 애들 때리려면 또 이렇게, 아 뭐야, 여긴 위에 더 이상 못 가네. 이쪽도 못 가고 이러면 대열이 좀, 저런 슈엔카나 저런 애들은 좀 이렇게 해줘야 되나? 불편하네 위치가. 뭐 어디 칸이라도 표시해주면은 그나마 좀 나을 텐데. 한번 채우고 호박씨 먹이고. 자, 아무튼 얘네들부터 차근차근 한번 때려보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근데 이 마인의 검이 속성이 안 맞는 거 아닐까? 그래서 궁극의 검을 끼면 아까 그 아크처럼 딜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를 끼면은 딜이 잘 나오지 않을까? 좀 더 공격력상으로는 떨어지긴 하는데 요걸 한번 먼저 써보겠습니다. 몽환 나무. 여기지? 복근. 몽환 나무! 타점은 약간 복근과 여기 그 식인데 때리는 건 여기가 때려지네? 어쨌든 자, 슈엔카도 클로를 껴놨습니다. 궁극 클로를 껴놨어요. 2.8짜리. 여기도 혹시 때려지나? 아, 되는구나. 이건 잘 나온다. 위랑 아래 둘 다 타점이네. 그리고 얘 거는 안 닿지 아마. 이거는 딱 붙어야 되는, 레오 스킬은 딱 붙어야 그게 되는 스킬이었으니까 이럴 때는 힐이나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큐리오 같은 거나 쓰면서 보조하면 되겠다. 네, 그런 뭐 원딜형 스킬은 들어가긴 하죠. 아, 진공의 칼날은 저런 부위들을 다다니트를 쳐서 그래서 더 높은 거구나. 이런 호마 소리검이나 몽환 폭염진도 나쁘지 않겠다. 그럼 이거 써볼까? 근데 이거는 하나 들어가네? 이건 특이하게도 하나가 들어가네? 아, 저기 때리지 말라고 X? 아, 그러네. 어. 저기 치면 안 된다. 어, 치지 마시오. 근데 쳐야지. 슈엔칸 그래도 봐줄만해. 이 최종 보스는 피통이 몇일까? 솔직히 피통 한 만 돼야 좀 뭐랄까 봐줄만할 것 같은데. 은혜비가 없네. 그러면은 역시나 마법으로? 또 큐리오? 좀 더 높은 거 없나? 서먼 메이시아 없나? 아니 서먼 엘리시아. 어, 서먼 엘리시아 있으면 딱인데. 아, 소중한 곳은 지켜야 된다. 그러게, 보스가 헬스를 좀 했네요. 예. 일단 저 레오가 지금 저렇게 어차피 서포트를 하는 역할이 돼버렸다면은 차라리 이럴 때 디언을 뽑고 싶은데, 디언은 또 이제 못 버티니까 아미나 에린이, 아미를 쓰자. 그래, 아미. 근데 배치가 이렇게 되네. 저 아미 위치는 저기 아마 못 가는 데일 텐데 안 움직이면 되겠지? 일단 난무 다시. 이 시엘라 건 왜 이런 걸까? 뭐 잘못됐나? 속성 탓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시엘라 왜 저러지? 희한하네. 아마 궁극의 클로도 속성이 없을 거거든요. 무속성일 건데 불속성에 강한가? 혹시? 저 검이 불이 붙어 있을 건데 속성이 그것 때문인가? 은혜비? 어? 우와 우와 우와, 세 턴 지나면 죽는겨? 야, 나 이 보스 패턴 요번에 처음 보는 거라서 이런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이런 거를 쓰는구나? 전혀 몰랐고. 아무리 봐도 시엘라의 데미지는 이해가 안 되네. 왜 저러는 거지? 어, 근데 풀렸다. 왜 풀리지? 그 시간 동안에 뭔가 타격을 줘야 되나? 그 술자에게? 아니면 잠깐 들어갔나? 어쨌든 아미가 다시 은혜비 같은 거 써주면서 한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비. 어, 아니네. 어, 잠깐 표기가 안 되는 것 뿐이네. 어, 둘 다 걸렸고, 한 턴 지나면은 죽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 이게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 아직 한번 구경이나 좀 해볼까? 궁반도 끼고 있고, 검도 문제 없고,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얘. 이해가 안 되네? 거기다 레벨도 57이고, 아크보다 4레벨, 시엘라보단 5레벨이 높은데, 데미지 상도 나쁘지 않고, 그나마 하나 다른 게 있다면은, 무기에 불속성이 붙어 있다는 거. 근데 마인의 검을 꼈을 때도 별로 안 달랐는데. 이상하네. 어, 뭐야, 죽었어. 헐, 쓰레기 보스. 이제 정말 마지막인가 보다. 그런 것 같아. 완전히 생기를 잃었어. 어둠이 날 삼키고 있어. 끝없이 이어져 있는 어둠, 도망칠 수 없는 어둠, 술이 아닌 숙명. 아, 공개검이 90이 되니까 데미지가 저렇게 된다? 버그 같다? 알겠습니다. 아미티지, 결국 이렇게 됐군요. 무슨 소리지? 이건 이 세상이 태어난 이후 아주 먼 옛날부터 반복되고 예정되었더니 난 그 흐름의 뒷걸에 지나지 않아. 이 세상은 커다란 생물입니다. 그리고 용사의 탄생은 그것의 대사활동, 즉
세상의 재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때 두 개의 빛이 탄생되는데 그중 이긴 자, 강력한 자만이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이건 어떻게 보면 그 파랜드 세계관의 세계관 설명 같은 느낌이네요, 이거. 그럼 어둠은 뭐지? 시작. 빛에 도달하기 위한 시작이 바로 어둠. 잠든 빛이 되지 못한 자의 말도. 빛과 어둠은 동등하며 미래를 구분짓는 난 어둠으로부터 도망치지 못했어. 기억합니까? 우리 조상은 하늘 저편의 무한한 어둠으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세상을 만든 겁니다. 그 빛의 일부에서 태어난 것이 우리들. 좀 전에 이것이 바로 우리들 본래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시작을 구하려다 자기 자신이 낳은 빛의 허상. 나 자신도 오래전에 빛을 잃었습니다. 셀레모스, 당신은? 힘도 없고 너무나 약하며 단지 수천 년의 나날을 떠돌았을 뿐이야. 빈 껍데기 같은 존재. 마음을 상실했으면 하는 나날로부터 깨어. 이런 숙명이 나의 삶, 존재의 모든 것입니다. 아미티지. 당신은 알고 있겠죠? 말해두겠는데, 네가 어떤 경우와 이론을 지녔다 해도 그런 건 알 바 아니야. 그걸 불행이라고 한다면 동정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인정할 수는 없다. 이 세상은 지금 살고 있는 자들 거야. 그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 그리고 아무리 이유가 있다 해도 내가 해왔던 일을 용서할 수 없어. 길었던 건지 정말 한순간이었던 건지 이상한 느낌이야. 휴, 더 이상 뭘 하라고 시켜도 난 이제 못해. 그래. 저 그런데 여러분, 어? 어떻게 돌아가죠? 박사님께서 만들어주신 글라이던 이렇게 됐는데. 어? 맞아. 있잖아. 그 아저씨 돌아올 경우는 절대 생각지도 않았던 거야? 생각지도 못했던 난관이네. 저기. 할 수 없지. 이렇게 된 거 여길 그냥 우리들의 낙원으로 만들어 볼까? 여긴 바다랑 숲이 있어서 일단 먹을 건 걱정 없고 남녀도 한 쌍씩 있으니까 말이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그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당한다니. 봐 저기 배가 이쪽을 향해 오고 있단 말이야. 이보게들! 모두 살아있나? 저분은 허프만 경! 모두들 무사한 것 같군. 아니 아저씨, 어떻게 배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조금 전에 섬에서 빛기둥이 퍼지더니 하늘이 맑아지면서 바다 상태가 변했다네. 혹시나 해서 배를 띄워봤는데 이렇게 잘 나아가지 모르겠나. 그런데 어떻게 배를 띄우실 생각을? 카란 놈은 예전부터 중요한 일을 꼭 빼먹어서 말이야. 아무래도 이런 일이 생길 것 같길래 미리 배를 준비해뒀지. 뭐 이렇게까지 무사히 건너게 될 줄이야 몰랐지만. 아무래도 셀레모스를 개방한 힘이 바벨탑 붕괴와 함께 확산돼서 대륙을 감싸고 있던 만화의 흐름을 변화시킨 것 같습니다. 우습게도 셀레모스가 도오스의 비혼을 들어준 게 되었군. 어쨌든 이제 그만 돌아가지. 제도에서 모두들 기다리고 있다네. 응? 아쉬워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것 같은데. 카인? 남고 싶으면 혼자 남아있어도 돼. 시끄러워? 맞아! 아무래도 넌 여기 남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라고? 모두 잊지 않고 있거든. 오소리정을 통째로 빌리겠다던 얘기. 어허! 그럼 카인이 한턱 쓰는 건가? 돌아가면 약속은 꼭 지켜야 돼, 카인. 나! 그냥 여기 남을게! 왜 이래? 자, 돌아가자. 제도로! 용사님들의 개선이요! 싫다고! 자, 이렇게 돼서 파랜드 택틱스 3 원제는 파랜드 오디세이 1. 어휴, 감사합니다. 본인 죽이기 미션이네요. 거신분이 셀레모스님이었네.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 땡큐.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 뒤에 아마 엔딩 컷신 하나 더 있을 거예요. 다같이 단체샷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있을 겁니다. 아무튼 3 같은 경우는 뭐랄까 스토리라인도 나름 뭔가 개그도 섞여있고 약간 좀 분위기 메이커라든가 각종 뭐 이런저런 동료들 좀 밝은 분위기 속에서 약간 진지한 부분, 약간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졌는데 확실히 4는 좀 그런 게 안 돼 있긴 하네요. 4도 뭐 개그캐가 없는 거는 아니긴 한데 뭐 그 형제들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스토리도 사실 뭐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주인공들의 처우가 너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더 3랑 비교되는 것 같아요. 대신에 4에서는 일러스트가 좀 더 나아지긴 했죠. 4에서 일러스트는 그나마 좀 더 나은데 4 일러스트레이터를 3에 썼다면 아, 저 파판이라고 했나요? 아, 파텍. 여기 성우들 쭉 나오네요. 기경옥, 강수진, 최덕희, 김아연, 김영선, 이명선, 이선주, 김영훈, 이미자, 장성호, 변종필, 김영훈, 박지훈. 아, 저 마지막 보스 일러스트 너무 구린 것 같아. 개구려. 진짜 그냥 도트 하나 새로 찍지? 왜 일러스트를 그대로 갖다 쓴 거야? 그냥 그 파텍2의 엘비스 느낌 나게 그냥 도트 하나 새로 찍었으면 좋았을 것을. 일러스트를 그대로 그냥 각도만 다르게. Thank you for playing 하면서 이렇게 카인이 말했던 대로 오소리정에서 다같이 요렇게 뒤풀이를 하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저 호프만 옆에 있는 사람이 카구나 지금 보니까. 왜 이렇게 평민같이 생겼냐. 카, 호프만, 그 다음에 조셉 이렇게네. 그리고 레오, 시엘라, 슈엔카, 디언, 에린, 메이, 뭐 저 누구야, 오소리정 주인 아저씨 이름이 생각 안나네. 어쨌든 아크, 아미 이런 식으로 마지막 컷신이 나오면서 바텍3는 끝이 납니다. 아 맞아, 볼티노. 자, 아무튼 이렇게 파렌틱틱스3 원제 파렌드 오디세이 1 이렇게 끝이 났고요. 아쉽지만 제가 4는 바로 안 할 거예요. 4는 원래 예전에 한 5년 전쯤에 한번 했었고, 아니다, 5년 전은 아니었던 것 같고 한 4년 전인가? 그때 한번 했었는데 워낙 구려서 4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워낙 재미없게 해가지고. 물론 뭐 할 땐 재밌었어요. 할 때는 몰랐으니까 이제
아크도 나오고 막 그래서 재미는 있었는데 처음만 그랬고 다시 할 생각은 안 드는 그런 게임이라서 파텍4는 안 할 생각인데 일단 혹시라도 런처에 있으면은 그 오프닝만 잠깐 그냥 구경만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파텍3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었읍니다. 예, 다시 해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역시 일러스트 불만과 그 다음에 보스의 난이도 그렇게 두 가지가 약간 개선이 좀 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뭐 개선이고 자시고 옛날 게임이라 뭐 없는데 이제 나오네. 자 아무튼 파이널 택틱스 4의 오프닝입니다. 그대에게 바치는 세레나데. 그러네 엔딩 같네 느낌이. 궤적은 그냥 다 하는 게 좋아요. 다. 저게 이제 메디랑 아크예요. 저 후드맨이 아크고. 시간이 꽤 지났나봐. 소년이었는데 나이가 좀 들었네. 아미는 저기 펜던트 안에. 네, 아미 죽었어요. 썸남. 콧날이 더 날카로워졌네. 저 가운데가 아마 슈엔카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 보즈. 아무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 아미가 뭐 병약해서 죽었다 뭐 그런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슈엔카가 나올 거예요 한번. 가노 소토 나르 지요리 와사와이가 그르. 요게 슈엔카. 많이 변했습니다. 눈도 초롱초롱해지고. 이니시에 노치니 후지라레시오가. 아, 또 쓸데없는 예언 중. 긴당노 가지츠 오모토메 요미가에루 미에루 다이치니 노로이 오모타라스 모노 나오 후시오 이소루 데. 이제 슈엔카 끝. 델카니아 歴 11년 라르간 대성장 시교. 자 아무튼 이 내용이 정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제가 했었던 영상이 있으니까 보셔도 좋은데 아까 말했던 대로 이게 포가 노가다가 겁나 강해요. 그리고 쓸데없이 시간 끄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뭐 지도를 채워야 그거에 의한 보상을 준다든가 해가지고 뭐 쓸데없는 지역까지 다 가야 되고 막 그런 게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스킬 노가다도 굉장히 강하고 막 그래가지고 노가다성으로 그 풀탐 끄는 게 엄청 크기 때문에 뭐 보시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 넘겨가면서 넘겨가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왕 볼 거면. 아무튼 일단 파텍4였습니다. 파텍3에 이어서 잠깐 오프닝 봐봤고 여기까지 보고 끝내도록 하죠. 재미있었습니다.